않은 사람들은. 구가 뭐야 이게? 나, 다 잘라주잖아 지금. 노동력 착취다. 형복을 좀 하라고 그래. 재혼하는 게 낫느냐 혼나냐.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매년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김장김치 담기를 이번에도 시골 내려가서 해보았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이니까 경상남도 합천식 김장이 되겠네요.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김장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집만의 김장김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날 엄마가 이미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잘 절여놨기 때문에 저희는 잘 절여진 김장부터 물에 이제 헹구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몇 개 안 돼 보이는데 엄청 많다. 배추가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절여진 것과 그리고 덜 절여진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아직 덜 된 것은 마지막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수님과 엄마 그리고 저 셋이서 헹구는 걸 했고요. 올해는 배추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수도 안 했는데 오늘. 잘 절여졌는지 한번 먹어봐야지. 완전히 짠데. 자, 오늘은 경상도 합천식 김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도 안 하는데 뭐 전에는 멸치 젓갈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서해져갖고 생새우도 엮고 새우 젓갈도 엮고 그랬다 하면 되지. 달랬다 하면 것도 없고. 엄마가 만든 김장 맛있어? 다른 사람이 뭐 보고 맛있다 해야 되지. 지가 지담한 거 맛있다 해야 되라. 맛만 맛있는 게 들어가도 작거나 싱거운 건 맛없어. 사셨어요. 머리를 떼야 된다고? 뿌리 쪽을 떼야 된다고? 응, 새를 떼야 돼. 뭘 처음부터 이 마차 끊어놓으면 이 다 부서진다 하니까. 끝부분만 잘라야지 양념 묻힐 때 안 찢어진다는 거지. 딱 마차놓으면 미리 마차놓으면 있는데 새를 다시 손봐. 그 음식아 누구 화장을 하고 음식을 1년 농사 1년 그건데 엄마만의 노하우를 틈틈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간이 적당하게 잘 되는지, 배추 뿌리 부분을 다 자르지 않고 나중에 김장하기 전에 반쪽을 낸다든지, 절인 배추를 일단 세 군데 나눠가지고 헹궜고요. 물이 잘 빠지도록 모아놨습니다, 한 군데다가. 배추 헹구는 게 다 끝나고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배추 헹궈놓은 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갓. 생새우를 이번에는 넣어본다고 해가지고 믹서기로 잘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파, 젓갈류 등을 다 섞었고요. 청각을 넣으면은 시원한 맛도 나고 김치가 싱싱하다고 해서 매년마다 넣고 있습니다. 촬영만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형수님이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아, 거기서 해? 아, 서울 저거 시가 했다. 매실 거꾸로 처박아 놨다가 매실 10시나 돼서 씻었다. 야채는 담기 전에 넣을 거지? 응? 야채 버무려야지. 한쪽에만 넣는다. 한쪽에만 넣을 거야? 그리고 채 썰어 넣은 무와 청각, 각종 파 이런 것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고춧가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붉기 때문에 처음에 고춧가루를 너무 가득 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이겠죠, 역시. 양념이 잘 준비되고 이제 김장 양념을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추를 이렇게 날라주고 그리고 한 통 다 담은 걸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막내 조카 상이도 열심히 김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럿이는 될 수가 있는데 둘은 되기가 좀 힘들던 거예요. 친구, 절대로 친구는 안 된다.
큰일 났네. 친구, 친구. 엄마와 큰 누나는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큰 누나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 뭐 여자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치다 김치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게? 나 다 날라주잖아 지금. 얘한테 잘해주니까 하고 또 와이프한테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야. 네. 서로가 느끼는 게 다른 거라고. 그러면. 그게 남편이 승질이고 먹어가네. 김장 담아 놓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성질이 큰 누나 담은 거지 뭐. 큰 누나가 뭐. 그대로 담는 거지 원래. 됐어. 오늘 담더라고. 저는 김장 다 되는 통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았고요. 멀었다 지금. 안 해? 김장을 3오늘 정도 하고 나니까 큰 집 아줌매가 와가지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옆집이 김장을 하면은 품앗이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하는 날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잔치 분위기가 나죠. 큰 회사. 나는 그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지가 이제 떠면 무시 반. 김장이 얼추 끝나갈 때쯤 형은 삼겹살로 수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육을 삶았으니까 수육을 할까? 와, 냄새가 좋더구려. 맛있겠다. 수육이 끓고 있어. 자세가 딱 나오네. 지금까지 돈 벌었으면 이제 또 김장을 얼추 다 하고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굴전과 함께 막걸리를 한잔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요? 김장김치가 제일 맛있는 시간은 바로 김장을 만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가 더 힘들어. 짤거로 쪄줄까? 짤거로 제가 잘해주세요. 고기도 세로로 쭉 찢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옛날에 이 맛으로 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우리 엄마 진짜 이것도 나만 해봐라. 동자도 바르고 상이야 상이야 정신 정수 그런 게라. 이거 돼지 물 가득해 지금. 상이야 상이야 고기 먹으러. 또 한 잔 하고 안 섞겠다. 그게 이거지. 수육과 함께 먹는 김장김치는 아주 최고더라고요. 막내 조카 상이가 맛있다고 하는 거 보니 김장이 잘 됐나 봐요. 막걸리 두 잔이나 먹는데. 엄마 술 잘 먹다. 입을 안 물라고 자제를 해서 그렇지. 두 잔 먹어봐야 끝도 없다. 우리 엄마 송시잖아. 너는 딸도 많이 키우고 아들도 많이 키우고 어때? 우리는 어느 게 상이야 맛있어? 라이키야 놓고. 자 이제 남은 양념으로 고들빼기 김치를 담그려고 합니다. 조청도 넣고 각종 양념 그리고 간은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췄고요. 이건 우리 경상도로에서는 사래기라고 주로 하는데 저는 이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김장김치보다도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고돌빼기 김치. 아 좀 해먹게 하자. 와 이렇게 김장을 다 담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박스야 이거? 다섯, 여섯, 이거 열, 열여덟, 스무개 꼬하고 육개. 큰 누나집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작은 누나집에는 이번에는 못 왔고요. 서울에 갈 때 들러서 김치를 갖다 주기로 했고요. 안녕하세요. 사진가면입니다. 현재 시간이 4시 반이에요. 보쌈도 잘 먹었고 김장 잘 끝났습니다. 아유 뒤다. 자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족끼리 재미있게 김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장 언제 하시나요? 맛있는 김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을 했고요. 먼저 거창 전통시장을 들러서 김장 재료를 사러 갑니다. 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더라고요. 네, 많은 부처요. 피순대 팔어? 피순대랑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옛날 피순대를 팔더라고요. 상이 순대 먹어. 와, 벌써부터 먹고 싶다.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엄마가 사오라고 했던 굴이랑 또 뭐였지? 안 적어놨나? 수육회 먹을 고기 다섯 건이요. 앞다리로 세 건, 삼겹살 두 건 이렇게만 될까요? 내일 수육할 고기는 앞다리살 세 근, 삼겹살 두 근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여기 크레용팝 크레용팝이잖아. 내 얼굴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 조금만 해가지고 빈티지 차가 있더라고요. 포니 픽업. 운동화 왜 안 신었어? 애들용 과자 쇼핑. 거창 시장이 하나의 마트처럼 카트를 들고 쇼핑을 했답니다. 과자 서울 해물. 자, 이제 엄마가 사오라고 한 생새우와 생굴. 네, 2kg요? 아, 키로에 3만 원이요? 뭐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장철이라 그런지.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고향 앞으로 국화꽃이 활짝 폈다가 조금씩 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점심은 먹었고 본격적으로 배추 절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 안에 있어. 그래, 시장통 안에. 늦은 점심을 먹고 열심히 배추를 절여봅니다. 엄마가 이미 한 통을 해놓아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올해 배추는 농사가 잘 안 돼서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맛은 고소하고 달고 아주 좋았어요. 엄마가 마스크 껴서 껴야겠다. 그래서 마스크가 백신이랑 그래. 다음에도 못 써먹고 매년 당해. 스스로 손은 잡고 그렇게 못하잖아. 용맹이 니 와서 해. 그걸 뿌리고 온다? 자, 큰 누나와 형과 그리고 엄마와 같이 빠른 시간 안에 배추를 절였습니다. 아래 어제 매번 가먹는다고 영 안 발라갔거든. 맛이 없더래. 당연히 소금 절임은 엄마가 담당을 해주셨고요. 신물레가 나. 맛있는 배차. 맛있는 배차. 예? 건반 기억이 건지. 고소해 달다. 자, 이제 어느덧 배추 절임이 끝나갑니다. 비록 배추 크기는 작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딸간다라 이거 뭐 재활용한 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밖에 없잖아 파는 게. 드디어 배추 절이기 딱 2시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났다. 배추가 너무 조그만해서 빨리 끝났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뭐 먹을까?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 초콜릿 처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지. 왜 저녁을 안 먹고 이걸 먹어. 나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 막내 조카 상희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나는 이것도 잘 먹었어. 이거 뭐 들었어 안에? 빵꼬 들었어? 초코 들었어? 자, 아까 사온 피순대와 순대, 그리고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만들어준 미역국으로 한 끼를 해결해 봅니다. 아, 피순대를 못 먹는다. 피순대 진짜 맛있는 거야, 상해. 피순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추억의 맛. 상해, 나 안 먹어? 뭐 한 번? 뜨거워. 너무 맛있어. 현지보다 더 맛있어. 이거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피순대 좋아하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막 돕니다. 그게 맛있어. 오김치 담아놓은 맛있어. 순댓국에 들어가는 거. 자, 다음날 아침 이제 절여놓은 배추를 물에 잘 씻어야겠죠.
됐다 이거. 일단은 큰 누나가 조금 일찍이나 났더라고요. 김장 안 담글 거야 사기. 머리를 거꾸로 바꿔 자고 있어. 배 아파? 또 자. 작은 누나 식구는 다들 자고 있고요. 피곤했나 봅니다. 국화꽃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아주 좋은데. 할 수 없이 큰 누나와 내가 행운한 걸 합니다. 소극장 그래야 빠끼어 하나 주고. 아, 나 세수도 안 했는데. 태양 먹을 때도 좀 작은 폭이 걸리면 한 폭이 꺼내고. 큰 폭이라면 이거. 잡아도 많은데, 그 지금. 그런 게 그래. 작은 매형 일찍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셨어요 오늘. 형도 일어났고요. 일꾼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 날로 먹는 게 간에 좋대. 저는 촬영만 해도 되겠는데요. 오, 작은 누나도 일어났어. 와, 작은 누나하고 막 내 형 다 자는 걸로 찍어놨더니 갑자기 또 바뀌었어 내 형이. 바빠라. 벌써 자고 있는 거. 다 자고 있는 거. 별로 안 들어갈 것 같다. 뭐 작은 누나 많이 해본 솜씨인데. 기술자요. 세 군데 대야에 나눠서 소금기를 잘 헹궈줍니다. 형수님도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몸이 안 좋아서 올해는 패스했습니다. 아쉽네요. 다들 40대가 넘어서 허리가 아픈가 봅니다. 무사히 배추를 잘 헹구고요. 물 빠질 때까지 이제 양념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은 장미빨이라니까 장미빨. 파는 작은 누나가 조금 작게 하는데. 어저께 늦게 도착했던 작은 누나네 김장 양념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오, 작은 매형 무 채썰하는 게 아주 예술입니다. 작은 누나는 대파와 쪽파를 썰어줍니다. 오, 의외의 발견. 이렇게 칼질을 잘했어. 뭘 잘못했게 세 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너 왜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니네 누나 배워갖고 깐지내려고 저러고 있구만. 딱 봐도 나오는구만 답이. 역시 전문가가 썰어야 돼 이런 거는. 야 둘째 아빠 이 건네 사람으로 왔지. 둘째 날에는 작은 매형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작은 누나와 함께. 이제 기본 그 폼이 딱 됐구만. 원래 댓글 보면 천연 살균을 하는 거지만 지금 얘는 코로나도 죽어. 오, 작은 누나 칼질 끝내줍니다. 나는 너는 큰 가족이 아니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응? 처남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한다고? 참 이거는 별거 아니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금방이지. 다 막 붓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한 6개 돼 6개 읽고 장난기가 발동한 작은 매형. 아, 제 칼로요? 응.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야. 냄새 죽이는지? 그 눈매가 솟아지려고 안 그래도 눈매.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뭘 새롭게 뭐 새롭게 뭐. 집에서 저렇게 안 해. 살 안 닦는다는 것처럼. 그래요? 할 협담. 아들에게 심험을 보이는 작은 매형. 장갑을 하나 해두셨고요. 매형 모른 척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겨. 내가 찢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모토인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사위 대신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나중에 결국 엄마한테 걸리고 말았다는 제가 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쟁
새우 엿고 매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것저것 들어가고요. 잡살 풀 그리고 생새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비밀 비법은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갈면 익어갖고 마을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요? 총각집 사이는 또 처음이구만. 이렇게 빛깔이 아유 향기가 좋다. 큰집 형수님도 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식성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젓갈로 맞춰야지 뭘로 맞춰. 이게 양념 붓고 하면은 이게 안 섞여. 그 전에 골고루 다 섞고 나야 돼. 벌써부터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하네요. 수육 삶아야지. 버리놓고 남겨 이제. 인간이 그거 저거 그래. 저 통 한 개 이리 줘. 작은 누나가 하나 먹으면 돼. 싱겁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나는 싱겁게 먹어서 내 집은 안 돼. 자 드디어 첫 김장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맞아 엄마? 초영도 오고 저기 뭐. 그래도 저 집에서 지금 짧게 안 먹거든. 짜? 다들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 김장 양념이 맛이 없으면은 한 해 김장이 다 망치기 때문에. 짜 성우야? 맛있어? 됐다. 살짝 짜야 돼. 다행히 이상 없이 바로 김장 버무리기에 들어갑니다. 허리 아프니까 일안 시켜줄까? 큰 누나, 작은 누나까지 투입을 했고요. 이렇게 앉아서 양념 무치는 게 정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들어가고 이제 직접 해보고. 젓갈을 더 뽑아갖고 나도 주물러갖고 좀 짧게 묻는 거야. 양념을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양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자,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수육을 삶아봅니다. 김장통이 하나 둘 채워져 나가고 있군요. 얼른 잡아껴. 나?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이라도 젊잖아. 장갑이 없어서 못 하는데. 조카들도 열심히 배추를 날라주고 다 자여진 통을 바깥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상의 해보니까 재밌어. 자, 상의도 김장을 해야겠죠. 찍어야지, 나도 하는 거 나. 저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김장 양념을 발라줍니다. 나름 진지한 표정. 김치하고 먹어야지. 그죠? 더빙을 하면서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와, 맛있겠다. 그래, 쉬었다가 또 먹어. 삼겹살 수육에. 김장은 이재미로 하는 거죠. 이 장갑부터 서정형거리 놓지 말고 있겠다. 그걸로 장갑을 가오는 거야. 그 장갑을 준대. 올려서 찍고 있어? 어우 야 크네. 제시라 크네. 막걸리 막걸리는 한 잔 해줘야지. 아, 또 수육 삶고 싶어지네요. 막걸리와 함께 먹고 싶다. 끝? 상인 이거 들고 먹어봐. 안 먹어볼게요. 하고 먹어봐. 막내 조카 상이도 한번 먹어봅니다. 안 매울려나. 맛있어? 맛있어? 김치는 누구에는 안 먹어보겠다. 안 매워. 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배추를 더 먹어봐도 되지. 딱 조금 더 아니. 먹어. 김치? 너는 김치 딱 막딱하겠어. 표정을 보니 맛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먹어봤을 때 맛있으면은 제대로 된 음식입니다. 고기도 가져와. 오케이. 아우 바로 이 맛이지. 김장 하는 건. 사사히 열 필요 없어. 먹고 싶지. 예. 한 입 하실 때.
고기는 칼로만 딱 줘가지고 막 가게 가서 좀 치고 이어도 진한 막걸리 나 몇 잔 짜지? 세 잔 짜야 굴 들어간 굴로 만든 김장 몇 포기씩 나눠 가지고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김장이 잘 됐습니다. 저녁은 저기 회하고 매운탕 한데 몰라 뭐 형이 사러 갔겠지 뭐. 자 어떻게 그래도 김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장놀이 끝!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형수님도 또 못 드셔보셨죠. 굴 삼합으로 수육을 또 저녁으로 먹어봅니다. 어? 수육에 몰라 마음대로. 와 맛있겠다. 아우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벌써. 장비 왔어? 자, 올해 김장은 요렇게 잘 끝이 났습니다. 안녕. 야, 소리 치기네, 진짜. 아이고, 형수님 얼굴이 꽃이네. 국화꽃이고, 막. 역광으로, 어, 괜찮게 나오네요, 아주. 먹다 좋아. 좋았네, 완전. 씻고 있어. 그니까, 꽃살이 아니고 삼겹살이 돼버렸네. 자, 카스.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허리 너무 이랬더니 고생했네. 금메일 또 들어줄 수도 없고. 아 밥은 집에 하는 거 똑같이 했는데. 아, 근데 술을 왜 저러니 뭐? 안 먹었는데요. 아, 이제 졸라 그랬지. 졸라고 했다 이거. 아이냥 우냥 형수님 벌써 나이가 들었구만. 신김치 좋아하고. 신김치 좋아하면 젊은 거지. 신김치 맛있다. 그러니까. 형수님 아까 불필요하다고 엄마 혼날 뻔했어요. 왜요? 못한다 그걸 왜 또 이거 하냐고. 아까는 할 거라고 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또 한다고. 마지막 묵은지도 아니죠 이거. 엄마 닮았다고 하는 게 좋아? 아빠 닮았다고 하는 게 좋아? 뭐냐? 어, 저 고단순대 아주. 엄마 하나 싸드리나요? 싸드렸니? 나 거절 당했어. 그래요? 나 뭐. 내가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야 되겠네. 막걸리 한잔 따라드리고. 이런 걸로 효도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안 되고. 예, 그냥 기름 발라서 먹으면 기다려. 어우, 매워. 그, 내 거는 어때?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맛있겠지. 아, 잘 됐네. 사진도 다른 거야? 응. 우와. 매운 걸 넣었어. 자기가. 맛있게 해서. 내가 먹으면 돼. 와, 형수님도 효도하시네요. 어. 맛있어. 나 한 입 좀 안 돼, 상이야? 안 돼.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뜨끈뜨끈하네. 우와 이게 진짜 제대로다. 그럼 뭐 아빠 마음이잖아. 롤라장 노래를 틀어야지. 왜? 어, 고맙습니다 형수님. 생일 선물 최고의 생일 선물이구만 이게. 불타오른 밤이네 진짜. 형수님 잠깐만 보여주시면 되니까. 아,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오래 하면.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났어. 막 엄마 따라줬어. 아직이야. 아니야 여기 나 너와 I cannot go melody로 담고 싶어. 뭐든 자 기다려. 이거
엄마는 줌바를 6개월 했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아니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위에 거는 잘라가지고. 엄마 내가 효도하려고 밥까지 했는데 왜 안 먹는다 그래? 효도 두 번만 했다가 엄마 굶겠다 진짜.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이제 잘 거야 언니. 잘 추워. 제조 발바닥에. 에헤이. 해 떴다 해 떴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거. 하는 거 없어요. 배추 씻고. 양념하고. 양념 준비하고. 끝. 양념을 칠해야죠. 물 잘 빠지나? 물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잘 된 짠네. 싱거울 텐데 이거. 두 분이 부부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동등동 분이에요. 막장을 만든 거야 막장을. 아, 사양할게요 최씨는. 아 매우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옮겨야 되겠다. 이번에 그 사내를 좀 먹어봤어. 할 걸 모르고 맛있는 게. 야, 막내처럼 그 엄마가 저기 머리 쓰는 거야 지금. 봐봐 지금 일하는 패턴도 봐봐. 가장 힘든 분들은 아들들 다 빠져 있다니까. 자, 배추는 다 건져놓고. 아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한 번에 다 하시라느라고. 아이고. 뭐 이쯤이야 뭐 이러고. 나는 저기 하루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혼자 하고 애초에 관종이 너무 많네. 저렇게 뭐 기네스북 같은 거 하는 거야 지금? 그 정도로 빠르진 않아요. 저 충청도라서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엄마 저기 작은 사이가 마음에 들어? 뭐라 꺼노? 나 지금 백년 손님을 지금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냐? 야, 뒤에 형님이 버틴규 뒷진주고 형인데 여기서 어머님이 아무리 예? 어떻게 칭찬을 해? 그 말이 되는 얘기 해봐. 최대한 빠르게 할 때 딱 찍어서 해야지 멋지게 나온다. 야 이 일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찐득하니 그죠 어머니? 그렇지. 찐득하니 해야 되는 거. 말이 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급급하면 또 안 돼 이미. 현우이 빨리 떨어지는 물을 마셨잖아요. 살아있는 애가 어떻게? 우와 빙어다 빙어. 국물에 그럼 한 방에 먹어야 돼 그거. 들어가 찍어 저기 많은 거. 이건 큰 돌판. 일부러 오늘 저 일 안 하시려고 저 아니. 공사하는 거예요. 미리 명절에 와 일하고 왔어요. 백년손님이 어, 일 많이 하고 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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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역시 매형 드실 줄 아시는 거 이거. 너 딱 붙겠는데 이거 지금. 누가요? 오, 오, 다 붙었다. 안 돼. 다 꼈어. 눈을 한번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딱 하고 이러고 먹는 거야. 초장 찍어가. 응? 찍어가. 그리는 거 한 판 돌리면 끝이다.
매양이 역시 제일 맛있기도 해. 잘 드시네. 그런 거 있잖아. 매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괴기도 처먹은 놈이 아는 거야. 포도 저기 뭐지 그 저걸 해가지고 저는 또 남은 거 같거든. 애엄마가 술을 못 먹으니까. 겨울철에는 빙하 아닙니까? 매형 같이 한입 하시려고요. 다른 거 확실히 해라. 병수야 빙수야. 빙어. 자 한잔 어? 이거 어떡해. 야 기가 막히네. 막 끝났어 이걸로 이제. 아, 고소하다 확실히. 맥주 한 줄 딱인데 이거. 아 그 방법 있었네요. 이따 튀겨놓으면 저 튀김 한 줄은 기가 막히. 아, 근데 맛있어 보여? 응? 맛있어 보여? 모르겠어. 상자가 속으로 들어가. 개뿔이. 겁이 없다. 외남촌 아직까지. 양념 맛있어요? 먹어봐요. 뭐 있잖아, 고기.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어 제품은 두 가지야. 네. 먹고 어떤 게 맛있나 판별을 해서. 아, 두 가지라고요? 된 것 같아요. 와 엄청 맵다 근데 이거. 안돼. 올해도 또 매형이 또 양념을 만드시고. 더 뒤지겄다. 겨울 아니에요. 더워요. 지금 가을이요 가을. 이거 한 200개에서 한 250개 될 것 같은데. 성도야 맛이 어때? 이제 매운 거지? 저도 매운데 엄청 매울 텐데. 매콤하지 맛있지. 그걸 못 들어? 야 내가 들어야겠다 할 수 없이. 줘 내가 들게. 오 힘들다. 아니 근데 어디로? 야 그리고. 그렇죠. 힘 좋은 애들이 해야 돼. 애들만 되지 그냥. 그렇지. 배에 딱 붙여 그래야지 허리 안 다치. 와 힘 좋네 상재. 와 역시. 기댈 수 있는데 저쪽에 상이가 여기서 지가 한다니까. 아 상이가. 네. 너를 좀 더 땡길까 해? 상이가 너 큰 거면 딸내미 같이 생겼다. 닮았네. 자 상이야 시대 주세요. 그냥 잘 발라. 너로서 바르면. 이렇게? 아이고 나중에 그 어떤 놈한테 줄런지. 어떤 놈을 데리고 올지야. 맞아 요새 어떤 놈을 데리고 올지. 아 내가 조금 뗀 것 같아. 내맛 조금 참 잘했어요. 우쭈쭈. 상이 네가 먹었고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상이. 작은 누나 부상 후원. 작년하고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 찍고 있으면서도. 어유 상이 초반에 열심히 하네. 중간중간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위주로 찍어 상이야. 나서 찍지 말고. 내가 하니까 찍어. 3천원 싹 빼놓고 우리만이나 나를 위주로 찍어야 돼 상이야. 상이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글자를 찍고 있어. 상추 오빠가 들러왔다. 오빠가 들러. 안돼 안돼. 상이야 한 5천만 찍으면 돼. 아, 이게 바로 김치지. 먹었어 좀. 주세요, 먹어볼게. 아, 아, 아. 아니야, 괜찮다. 맛있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때렸다고. 살짝 짭짤하니까 딱 됐다. 수육하고 먹으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치우고 간다고 해? 아, 불 잘 탄다. 와, 연석이가 오늘 뭐 카메라 분량 다 차지하는 거야. 나무 자르는 것도 해가지고. 뜨겁다. 김 조심해. 진짜 구우만 해. 와, 소금 양 많네. 엄청 많아요. 한 여덟 건 될 것 같은데 더 들려나? 그걸 못 들어? 야, 내가 들어야겠다. 할 수 없이. 줘, 내가 들게. 오, 힘 좋다. 그렇죠. 힘 좋은 애들이 해야 돼. 와, 힘 좋네, 상재. 와, 역시 헬스. 다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저런 건 넣어서 먹어야겠다. 그렇지. 오, 맛있게 만들어 왔네. 원래 이렇게 먹는 거지, 생굴에는. 바로 먹는 것만 아니야. 오래되면 맛이 없어서. 원래 바로 먹는 것만 골랐어. 와, 형수님 잘한다. 자리가 안 난다. 자. 아, 맛있어요, 우리. 우리 맛있어. 진정한 게 살라고. 손이 빠르구만, 작은 누나가. 살라고. 칭찬하려면 골고루 해. 어, 냄새 구수하다. 잡내 안 나네. 오. 사태만 익으면 돼, 사태만. 어, 거기 아까 그 굵은 거. 예. 그림 좋다. 네. 우와. 아, 나 자꾸 유튜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오늘 다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거. 멋진 건 네가 다 나온 것 같아, 연사가. 나무 자르고 막 그런 거. 이거 소금에 그냥. 와. 김장하고 같이 안 먹어도 맛있다 이거는. 안에다 갖다 주면 됐다. 네, 그 팔 먹게. 갖다 줄까? 상이 껍질 먹을 수 있어? 안에 넣어. 줍실 하나 새로 꺼낼 거 아니면? 상이 맛있나 볼까? 지금? 응? 맛있어, 상이야? 알았어. 상이야, 맛이 어때? 맛있는 거야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았네 완전히 오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렇지. 먹어봐야겠다.
아우 맛있다. 절대 보자기 잡아야 된다. 맞지? 아 국물 말아라. 형제 삼촌어지 12시 넘어 잘 따라. 엄마 감들어. 이 국물에다가 넣어. 짰어 어제. 밖에 아니 근데 저게 남은 거 이렇게 먹으면 그죠? 먹자면. 너무 짠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중요한 거는 나오면 조금 봤어. 이제 요거 삼겹살 먹고 와서 그다가 사태를 꺼내야지. 사태를. 와, 막 이 먹으면서 술을 깨는데 이게. 그러니까. 와. 맵다 진짜 이거. 아니 몇 개도 먹었네 뭐. 내가 봤어. 막 세 명 돌이 밤에 두 잔이 끝이라 이거. 안 먹으시면 다 자. 근데 앞에 고기 있나 물어봐봐. 진짜 선우가 조용히 열심히 하네. 선우 몇 살인데? 선우? 상재 한 살씩. 19살? 지금 19살인데. 20 되겠네. 상재보다 한 살 적지. 야, 좀 더 좀 더 한살이 엄마. 벌써 막걸리 많이 먹었어, 선우도. 야, 네가 상재보다 먼저 먹었어.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야. 중도금 일하는 애들. 다 보고 배우는 거지. 와, 작은 너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얌전하게 잘하고 뭐. 잘고 하는 거지. 아프다 꺼, 아프다 꺼. 깡이네, 깡. 뭐 들어갔어? 와, 형수님이 엄청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예뻐요. 아, 예뻐요, 그러면 시험 보러. 네. 취소하든 안 취소하든 예쁘다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뭐. 이쁘잖아요, 그분. 그치, 원래 이쁘긴 하지. 작은 거 하나. 엄마, 또 하나. 손에 빨라. 큰 누나도 허리가 아프구만. 그렇지. 서서 움직여, 움직여. 고마워해. 열심히 했잖아. 큰 누나 것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이제 서도 되는 거지 이제 뭐. 지 누나만 챙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가 막혀 웃기는 거지. 옆에 들어가도 딱 뭐 딱 감이 나오는 거. 아 형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게. 해피해요. 정혜 멤버만 쌍악 남는구만. 작은 누나하고 엄마하고 큰 누나 빠져나와. 형수님 오. 작은 멤버하고. 자세히 풀게 맞아. 와. 양념 소용 갖다 드릴까 밖에 거? 어, 진짜 작은 매형이 달리 보이네요. 와. 제 술 취했다니까 지금. 선우 네가 좀 찍어주면 안 될까 이제 그냥. 선우 누가 엄마 이번에는 영상은 기가 막히게 나왔다. 단발자. 시크하게. 와. 원래 고춧가루 비쌌어요? 15,000. 건당? 제일 좋은 거. 예. 자, 작년보다 싸지. 작년에는 2만 원. 형님이 일자로 하나씩 이렇게. 형님 많이 들어왔는데. 일하기 싫으신 거지. 허리가 아픈 거지 이제. 아, 이건 필이 넣어야겠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다 귀찮은 거지. 아까도 보니까 형이 일자로 이렇게 담긴 하시는 것 같던데. 우와, 형수님 손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을까 손이. 노련님, 이거 좀 칠해주세요. 아, 칠해달라고요? 네. 너 얼굴에 좀 칠해드려야지. 자, 김치를 그냥. 와, 결국은 작은 누나하고 작은 명이 영광을 다 가져가는 거 끝까지 남아서 하고. 야, 나 한강 끝까지 있었어. 먹기다가 말어, 그거. 아니, 안 들어가요. 손이 안 들어. 안 돼. 작은 누나 한마디 해야지. 빨리 안 끼고 뭐 하노. 아니, 이거 끼는 순간 끝났어, 이거. 아니, 밖에서 바빴다니까, 고기 썰어야 됐자. 저, 그, 뭐, 도로까지 나무 다 베뻤어요. 걸린다고 안 어, 걸리는 거 다 베뻤어. 내려니까 좀 높은 거, 또 좀 베뻤고. 그, 저, 내가, 역사님이 뱉는데, 새순이 나갔고. 예, 그거, 그거. 다시 컸어. 저번에 우리 딸 때도 뭐, 위에 거는 다 못 땄는데, 뭐. 못 땄어. 그러니까, 네, 아침마다 내가 주로 갔고. 와, 작은 누나, 이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진짜 이쁘게 나온구만. 맨발의 투어. 키도 제일 없는 게 거기. 상위구이, 훈제구이. 밤에 오줌 떠나고 저 긴장 나고.
밖에 있으면서 이 통이랑 좀 정리하고 있지. 지금 밥 못 보다 지금. 와, 선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봐. 자, 형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얼굴 빨개가지고 뭐 하고 싶어 이제. 와. 고기 넣어가지고 오거지를 넣고. 오거지 넣고 뭘 해야 되는데? 해장국 한번 끓여 먹어야 돼. 해장국. 아, 그렇지. 도로에 노숙 자락하면서. 아니야. 사이가 따뜻해? 노숙자 아니야. 아 여기 시원해. 저도 왔을 때도. 경수님 수육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경수님 남편이 맞는 거예요 수육. 역시 내 남편이 최고네. 잘 싸갔네. 괜찮아 양념 그거 뭐. 아들 저거 사춘기 끝났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꼬리까지. 양호는 허리 안 아프냐? 허리 다 아프고 저러고 있어. 와. 유연성 고소. 배추 반으로 쪼개갖고 살짝 시들게 하면은 김장할 때 덜 깨진다고 하네요. 3일째입니다. 배추 뽑는 거는 다 끝났고 배추 절이는 거 소금 조금 싱겁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천일염으로 비중을 한번 맞춰볼게요. 어쭈구리 소금 더 넣어야겠는데. 좋았어. 물도 넣고 소금도 더 추가해가면서 해야 돼요. 안 짜게 하라고. 다 끝나니까 딱 오네. 끝. 담을 것도 없구나. 시래기에다가 고기국에 담으면 맛있더라고요. 불멍 준비 끝. 이 불 피우는 거 안 해놓으면 서울로 다시 간다고 그래서 해놔야지. 불 붙였어. 방에 들어가 TV 봐나 그러더라. 싫어 나 이거. 뭐? 불 앞에 있을 거야. 와 오늘 상이 오줌 싸게 생겼네. 이 불장난에서. 시카구이 잘 구웠네. 너희들 고기 많이 먹고 내일 김장 열심히 해. 한 거 아니야? 우리 손질 없잖아. 네? 아 네? 저거 봐. 고기도 작게 먹고 균형이 맞나? 됐지? 네. 목사 좀 더 구울까 그랬네. 라면 먹으려고 애들 잘 안 먹구만. 네? 그걸 많이 깨끗는데 선배하고 상인하고 상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 애기 때 보면은 구분이 안 가요 다. 숟가락이요. 숟가락이요 필요해 라면 먹는데. 필요하면 막 갖고 오시오. 반말 먹으려고? 자기 필요하면 자기가 가져다 해라, 이제. 자, 형수님 옛날 추억의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뭔 감동이 있어요 뭔가. 감동. 김치국수기 드시니까 눈물 나. 라면 없을 때. 라면 들어가면 다 없지. 왜 라면도 뭐 물 쫙 부어가지고. 라면 하나에 국수 이만큼 아, 넣고 네. 아마 눈물을 먹으시는 거 형수님 그래서 막 옛날 음식.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잖아. 나도 안 커? 눈을 딱 빼고 네가 안 먹은 거야.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삼촌. 아우 햇빛 좋다. 도림 좀 하시나? 웃기지? 그치? 그래?
아, 위생 관리를 위해서. 위생 관리를 위해서. 정수님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 날래날래 하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집에는 저기 송행이네. 따라왔대. 저번에 그 독특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매출 가와서 한번 발라봐라. 양념 맛을 한번 볼까요? 양념 된 것 같다. 다 넣을까? 매출. 어? 매출을 몇 개 씻으면 좀 될까? 장난해도. 죽이고. 지금 봐도. 어른이 되건 나 맞추면 모르는데 어른 되면 그때 나을 걸. 그게 아빠고 막장. 와 아이고 너무 징그러다는데. 아버지. 찜닭 한 찜닭 더 들었다. 상의 진지한 모습 오랜만에 보네. 그 물을 다 들어간대 물. 그것도 내 물을 낮게 부갖고 그따 찹쌀로 훅 빚거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지. 뭔 소리야? 배 터져. 안 터져. 배는 네. 절대로 안 터져. 네. 이거는 이건 시골 와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이거. 맛있어 상이야.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맛있는 거야. 쌈기도 오래 삶고 쌈았고. 아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뭐 그 먹는데 개도 안 끝낸다 그러는데 아직 먹고 있다고요. 저는 개예요. 여보세요. 보쌈이 네. 안에 그거지 단짠단짠이 딱 된 거야. 이제. 그런가 보네. 단짠단짠. 이제. 홍어 사봐. 홍어 오랜만에 먹네. 홍어 이렇게 같이 먹어. 짜릴 때 뭐 단짠해. 아까 아침에는 짧게 와서 충격증 많이 했거든. 매형네 때문에 우리 오늘 아침에 엄청 긴장했어요. 짧게 와서. 물에 담궈놨다가 완전히 완전히 소금이 소금 막 그 쓴맛까지 났다니까. 자기 담궈 가지고 아 진짜 얼마 안 했다니까요. 어쩔 수 없지 뭐 소금을 먹는 거지. 응? 지금 장갑 끼고 먹어. 장갑 있잖아. 빌 장갑 하나 갖고 있잖아. 김장이 진짜 아예 싸먹는 장이야. 싸먹는 거지 뭐 아예 뭐. 고양이 밥 줬네. 아니 딱 먹으려고 상에 치워버렸어. 수육을 잘 삶았네. 우리 며느리 지금도 참 우리 미주다고. 장난아. 아 며느리도 이름 나 불러오 시어머니가. 시아바이도 우리도 아. 딱 미주인데고만. 아, 그래? 아. 민숙이하고 민진이하고 저기 연주하고 김장 잘하고 있고만. 이름 불러주겠다 그러. 그래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이런 거를 또 떠나보는데. 종님이 엄마도 김장 잘하고 계시고. 와 작은 누나 이제 종갓집 며느리로 등극하셨네 이제. 아이고, 드디어. 와 제사 음식을 할 줄 알면 끝난겨. 제사 한번 지낼 때마다 뭐 저기 아 그 진짜 더 좀 가져가라. 그 사람이 아이 엄마 싹 밥 먹고 껍데기는 안 밥 먹으면 고래 해놔. 어 김치가 그렇게 많았어? 아직 좀 남았어요. 큰 누나 거. 이거 앞치마적이시. 남은 양념. 샌드 밥 먹을까? 갈라져. 양수 대체. 아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요철 진짜 이게 갖다 놓지? 맛있고. 갈이 여기 딱 써야겠다.
와, 이 간장에 그냥 김장하러 고향 내려간 차 시간 때문에 후딱 어딨고 셀카 모드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김장철이 두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않나. 지금 두둑하게 내려가야 돼. 저번에 수육 먹방하고 남은 거 7시 전에 일어났으니까 국밥에다가 간단하게 해장하고 이게 최근에 동생이랑 먹방 찍고 그 고기 국물에다가 배추 넣고 양념 넣고 해서 끓인 거거든요. 아, 표고 들어갔나. 고기 들어갔지, 알배추 들어갔지, 버섯 들어갔지, 두타리 버섯. 최소한 이렇게 해장하고 나면은 고속버섯 타고 갈 때 코는 안 오겠죠. 어젯밤에 조카들이랑 양주 한잔 했는데 아직까지 술이 안 깨. 오 마이 갓, 2시 20분에 바로 출발이네. 대변 가는 버스가 바로 있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보다는 확실히 딱시네요. 야옹이들 잘 있었느냐. 어머나, 엄마 저기 계시네. 엄마. 아. 밥 먹을 시간도 없네. 그거 타고 오니까. 마차 타거나. 올해 마지막 남은 배차. 올해 배차 맛을 볼까. 맛있다 맛있다. 고소한 채찍이네요. 이 배추는 품종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배추 보면 맛있지. 맛있네 그냥 먹어도. 설아래 우라지. 우리 사장님이 김장 담으러 간다니까. 어이구, 엄마 갖다 드리라고. 아이고 야 먼저다 시바나이나. 매번 보내주신. 어 코노. 내가 끌어야 되는데 엄마 혼자 끌고 가시네. 한 150개 되겠네. 150개, 200개. 숫자는 많아.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선물. 먹는 사람 찢어먹이지 뭐. 엄마가 내가 저 선으로 뚝뚝 찢어줘야 김치 맛있겠다. 큰집 김치. 간이 잘 됐네. 간이 딱, 간이 맞아야 돼. 간이 딱 맞다. 큰 걸 반쪽만 해야거든. 가운데 한 유모. 양쪽에 한쪽 세 종목씩이었다. 그런 게 고래밖에 안 되는데 야. 나도 그래서 한번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어. 이 고은이 할머니가 김치를 정말 맛이. 아, 한 입 하실래. 다른 반찬 필요 없네. 와, 오, 굴 발견. 굴김치. 오늘은 다른 일정은 없나봐요. 내일 배추 절이는 거는 오후 2시부터 너무 빨리 하면 작년에 짜서 식겁했는데 내일은 좀 늦게 해서 소금도 좀 덜 치고.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내일 배추 절일 때 봬요. 바이바이.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아침밥을 간단하게 챙겨 먹고 가마솥에 물을 좀 끓여놔야 됩니다. 제 첫 국이라고 해요. 귀한 건데 해장국 수당이네. 후추까지 준비를 해놓으셨네. 완전히 집밥이거나 집밥. 간장, 새우 볶음, 시래기 볶음, 비지까지 콩나물 무침하고 김장김치까지 잘 먹겠습니다. 어, 간대 있다. 어, 국물 죽이네. 예전에는 김장이 한해
농사만큼이나 중요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김치만 맛있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어제도 먹었지만 큰집 김치 고은이 할머니 김장 정말 잘 만드셨다. 많이 먹으면은 한 끼에 이거 한 4분의 1 포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가. 옛날 어르신들이 짜게 담근 이유가 있어요. 역시 싱거운 걸 많이 먹으니까 또 애껴 먹어야 되니까 짜게 담근 거지. 자린 고비처럼 말아서 먹자. 주독이 좀 빠지네요. 어우 까망이 포스 장렬 천번에구나 나는. 자, 물을 끓입니다. 그늘 하나 빼다. 이 양지목에서 커피 한 잔. 불도 잘 타고 있고. 오늘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오후 되면은 좀 따시게 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간시도 안 됐네. 어찌까지 이거 어떻게 해, 마디? 괜찮네. 큰 거. 큰 게 좋아. 큰 게. 간편하고 막 안 먹게 해야 되지. 차곡차곡 쌓아서 양이 많아. 대차. 이건 전에 네가 할머니 집이다. 할머니가 끌고 와. 우리 그 가갔다고. 끌고 와. 뭐 안 가다 줍니다. 이거. 아직 끝이 없어. 아. 이제 끌고 가는 거 몰라. 이거는 모형통 한다고 삼기고. 긴 통이 하나 더 늘었네. 모형통. 큰 거부터 줘야 돼. 작은 거는 뒤에 놔두지. 여자들 때만 났다.
너라도 큰일이야. 너라도 큰일이야. 너라도 뭐 아마 캐다 응치놈아 어때 가서 싸우고 방송가 그래서 제발 이제 이런 거 말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래 이거 마들아 하고 있잖아. 네. 예, 자꾸 말 이제 이리 이런 일꾼이 와서 다 됐다. 그럼부터 뭐 다 했네. 됐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 뭐 판이 뭐 다 씻어놨겠고 뭐. 아이고 소금을 한다고나 잘 죽지. 작년에는 소금 두 포 넘게 쓴 것 같은데. 아, 작년에? 네, 많이 썼어요, 소금.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입김이야. 한 10시나 돼서 시작해야겠다. 엄마 한 가지 하고 나고 그거서 반찬 갈라가 아침에 반 하고 우리 저 밤 깎고 둘이 뒷집. 나는 김장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번에는 10시가 아니고 나 혼자서 나 왔는데니까. 거의 끝나간다. 그림 좋다. 맛을 봐야지 중간중간. 빨리 끝났어요. 이거. 아직 11시도 안 됐어. 오래 걸리네. 아, 맞는 거다. 안짜기 하려면. 맞아, 거울이 먹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선화는 안 왔어요? 어? 선화는? 네, 몇 개 안 돼가지고 몇 개 안 되는데 많이 들어요. 왔다야 통 많다 이제. 형 덕분에 고양이 이거 맛있는 거 먹네. 귀하고 야옹이 봐라 긴장하는 긴장하고 있어. 필요한 사람 싱거워가지고 좀 더 넣어 이제 빈둥이라니까 다들 한잔 조금만 생선구이
와, 쉬는 거 3명이야. 와. 식사는 쉬는 거 3명이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거 알면 시집도 안 보냈어. 내 동생이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구나. 그래, 시집도 안 보냈어. 그거 알고는 못 가. 묵은지요? 응. 아까 보니까 없었던 거 같아. 묵은지가 없던데. 묵은지 어디 갔어요? 묵은지 없던데. 어, 아까 나 저기 엄마 김식 돈 처리하려고 보니까. 아닌데? 아, 미리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깜빡이 얘기했어. 통화 엄마가 기억이 옛날 같지 않아? 나는 통화했어, 어머님하고. 그래요? 통화해가지고. 엄마 기억이. 엄마 확인을 제대로 안 했구만. 엄마 기억이 옛날 같지 않아? 다섯 통? 다섯 통 남았다. 엄마 깜빡깜빡 하시야. 아니, 어머님 저하고 통화할 때는 저 다섯 통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어, 형수님 아까 봤어요, 묵은지 있는? 아까 치울 때? 내가 좀 다시 껐는데, 그냥.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기회는 좀 다시 썼는데. 아, 진짜. 엄마 깜빡하셨구나. 서울 자기 가고서 깜빡을 갈 때도 깜빡했어. 그런데 통도 없고. 아, 통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 김치는 있나 보다. 통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 가고 깜빡할 통이 없어. 저희가 일찍 왔으면 통 그래. 10개 갖고 왔어요. 그래. 늦게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작년인가? 작년에 막 작년에도 늦게 왔는데 그때도 한 9통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적게 들고 온 거예요? 묵은지가 떨어질 정도 되면 막 택배를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도 했는데 택배 회사가 접었나 봐. 택배 하던 사람이 택배 구합니다. 시간에 올려도 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오해를 했잖아요. 어머님이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 자식이 안 오니까 가지러 와야 돼. 야, 너 가지고 와라. 아이고, 이 묵은지 하나의 매형이 섭섭해 하시네. 예, 요즘 그래, 요즘. 미친 주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좀 이러고 있어. 아니, 어, 역시 이제 대기만성 형이고, 이제. 아, 거의, 어, 거의, 거의 어, 맞점에 가까워, 지금. 어, 맞점에 거의? 거의 와. 아, 그래, 아, 그, 아 얼굴을 막 해달라. 쳐주려겠습니까? 미팅은 언제 시켜줄 거야? 아직 뭐 하나 시켜줘. 기다리고 있는데. 미팅 사 아유, 뭐, 장학금. 와, 형수 장학금 받았어. 와, 진짜 열심히 하셨네. 아. 35cm, 뭐 29cm, 28cm. 근데 빵이 장난이 아니야, 얘가. 왜냐면 설아 엄마가 오랜만에 징하기는 뭐 손맛을 봤거든.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형수. 그렇지. 아, 도미가 다 왔네. 이 사람들 어디 마루 간다. 커피 사러. 아, 다 왔네. 아, 벌써 쉬는 거잖아. 밥 먹었으니까 쉬어야지. 어, 배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찌갖고 있노. 찌갖고 당누나 멜리를 뽑았어요. 다리를 찌갖고 얼굴은 너무 길어, 길어. 커피는 됐어, 엄마? 길이, 길이. 아, 이 사람 잘하네, 이게. 능숙한 저교에 씹어가는 거니까 난 배를 좀 깎아야겠다. 카푸치노, 라떼, 아 그린티 라떼 있어. 예, 그거 한 잔만 딱 먹어. 녹차라고 안 써있을 몰랐구나. 그린티라서 그거 녹차 안 써있다고 그래. 대학생이 왜 그래 진짜. 아, 없다고 아, 그린티라떼 있다고 그러니까 녹차라떼 넣고 그린티라떼 아. 있다고 너무 잘하네. 사부작 사부작 잘하네. 지금 우리 식구들 다 동원돼서 지금 응? 새벽같이 와가지고 지금 응?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니네 누나 봐 지금 처갓집이 자기 집인데도 시집살이가 맵다고 눈물 흘리고 있잖아. 여기 시댁 아니여. 지금 봐요 지금 응? 얼마 쓸고 있나. 시청자들도 저기 응? 누가 시집살이를 하는지 지금 봐요. 누가 사위가 시집살이를 하는 거 뭐 딸이 시집살이를 하는 거 응? 그럼 한 투표 한번 해봐요. 막내 삼촌은 그거 돈벌이도 안 되면서 사진 찍는다고 옆에 지켜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대유 안 돼요. 물어봐. 우리 아빠도 일하고 있고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선우야 오기 전에 열심히 했어. 아침부터 마늘 먹으면 되나 생각? 우와 오늘 마늘 어마무시 들어간다. 이 농구는 나 마늘 겁내 좋아하는데 뭐 다른 것도 안 닮아. 양념 나오면 이거 같다 이런 사람은 혼자고 약간 무조건마다 중간은 못 받아서 그래. 중간은 이걸 두 통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걸 한 보고 대학생 아줌마하고 데이트나 보러 갔다 오고 나머지는 영상 봐. 그러면 되지. 대학생 아줌마하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결국은 내가 다른 걸로 다 아무튼 맛만 먹어봐. 아무튼 어머니 올해 양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집 거 있어? 자, 무 생차가 내린다.
그래야지. 아, 올해 김장은 망겨 지금. 왠지 너무 망치받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좋은 그림 나온다 진짜. 저기 그 뭐야 생채가 많다고, 건덕지가 많다고.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올해는 어머님이 양념에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양념 안 그러면 해도 덕이다. 장수 어머니 그럼 이거 얘를 좀 더 넣을까? 어차피 이제 다 들어가야 돼. 넣어야 돼.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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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개판된 거. 어차피 뭐 볼 거 있지요? 뭐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죠. 그죠? 볼 거지. 뭐. 큰일 났구나. 이거 그 사람 왠지 그 저 몰래통 좀 가오이라. 아, 근데 얘는 뭐예요? 맛있어. 그래, 안 짜고. 아, 학교. 짜고 먹을 건데. 어, 가는 데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됐지, 뭐. 장면이 맛있다. 아니, 됐어. 최종관에서 나와가 맞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넘길 수 있어. 아니, 소나마가 조용하길래. 수요. 참, 아까부터 서두르라고 그렇게 했구만. 아니, 여기 일꾼들 어떻게 할게요? 일곱 번 죽겠는데. 아, 개가 안나 죽겠네 진짜. 좋겠다. 아, 옛날에 이게 또 이게 몇달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자꾸 이제 나가가고 하면 또 거기 또 조심을 한다고도 살아나. 잠깐 나가서 쉬고 있슈. 서거나 눕거나 조소에는 자 뻗어 있슈. 앉아 있는 누워 있지 말고 자 뻗어 있슈 그냥. 왜나왜나아빠한 번씩 날아가겠어. 아니 사랑방에 갔는데 우리가 애엄마가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 뭐요 그 자고 나 삐지는데 자기 부인을 못 알아보다니. 사람이 워낙 많은 게 자기가 내는 걸 알아보다니. 그게 아니라 대충 오면은 아마 했나. 네 있어 저쪽에 가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엄청 가깝죠. 그래 올해는 아니, 아, 눈치가 보여서 못 갖고 오고. 뭘 눈치를 봐요. 그냥 응?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 우리 저 소라가 마음에 상처를 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니 매형이 아니고. 아까 사실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머니 저희 신혼초에 생각해봐요. 양거요. 그때는 김치통이 아니고 김장 비를 150포기씩 담아가지고 세 포기를 150포기 담았고 왔어. 아 그 버대. 길공기에 버댕에 담아갔다 그거. 아, 그때 아 그렇구나. 기억나네. 이런 버댕이. 그때 나 안 왔을 때 아가씨네가 그 김치 갖다 놔가지고 김치 냉장고 샀잖아. 아, 이럴 때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가 많이 먹어요. 저는 원래가. 김치 많이 먹는 건 좋은 기라. 그래야 네. 건강하다 거니까. 김치 그래.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해. 양념 이게 다르니까 지금. 여기 따라 남겨야 돼. 다 남겨. 나는 좀 남겨. 여기 따라 여기 안 됐어. 좀 쉬었다 하게 밖에 나 좀 네. 쉬고 좀 안 넣어 주지 마 밖에 나 좀 쉬게 허리 좀 쉬자. 나오지 말고 이어서 시작해. 아 그렇게 해 뭐 나오면 안 된다 해. 형 그처럼 아까부터 하라니까 왜.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래 한 잔 시끄려. 야 어 막걸리 맛 좋다. 어, 새로 찢어서 먹으면 맛있죠 원래. 찢어가지고, 손으로 찢어가지고. 쭉쭉 찢어서 이게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는 거. 남자들은 아니 세조 남자랑 놀기가 좋아 보이잖아. 술을 막걸리를 열병을 받아왔더라고. 열병 받아왔어. 그거를 그거대로 술을 저저 막 소주대로. 저도 그때 가다가 기절하고 가잖아요. 막걸리 놀았어. 고모님이랑 그때 막걸리 먹고 소미야 일주일 알아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딱 맞던지. 근데 그건 맞아. 냉장고 통이 못 몰라겠다.
이거 얼마나 매져 해? 마늘처럼. 아니 마늘하고 저기 아이었어 청각만 아까 없어가지고 아 냄새 좋다 고춧가루 냄새 더보야 돼 더 이거 고춧가루 있다 모래랑이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듬뿍 아이, 많이 바르지 마 이제 조금만 발라라 아가 간식 먹을 맛있어 있나? 삼겹살도 고소하네 오겹살이 오겹살 맛있네 삼겹살이 아니고 맛있네 크지? 먹고 잔소리 하지 말고 비벼 갖다 비벼 막 갑이냐 아 맛있다 맛은 맛은 있고 야 요새 벌떼기 터지는 거 맛있어요? 맛있어 도시를 묻혀봐 아니 아까는 먼저 먹으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거 한 좀 싸줘봐 먹어보자 한번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막걸리 짜야 이거 나 입을 잘 안 묻었지 선우야 내 입을 다 묻었지 아빠 진짜 묻혀도 되겠다고? 아빠 왜? 뭐가 필요해? 나 입에 이거 좀 닦아줘 야, 아주 이건 좀 수육 좀 잠깐 들어봐라 아, 예 딱 드시고 드시고 하세요 아, 먹어 야, 얼굴 잡아 잘 됐겠네 아까보다 약간 짭짤 먹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나서 먹어야 돼 거기 맛있네 그러면 수육부터 드시고 하세요 아, 이거 짭짤하네 얘는 좀 짭짤하다 좀 술 발라도 되겠다 배추가 저기 아 이거 거의 싸먹어 이거 이제 제대로 된 먹방을 한번 찍어볼까? 저녁인가요? 굴 하나 넣고 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게 뭐야 뭐 7번 방에 선물이요? 오늘에다가 쌈 하나 넣고 간 쌈 해주셔 매야 아, 내가 쌈 먹을게요 맛있는 거 여기 뭐지? 굴 하나 넣고 입맛에 김장 하는 거죠 김장하는 부인의 입으로 들어간 것인가? 본인의 입으로 들어가주신다. 죽어봐야지. 저는 굴을 싫어해요. 안 먹어요, 작은 저는. 먹는잖아요.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는데. 뭐 안 먹는다잖아. 굴. 먹게 먹고 있잖아. 둥둥두두두. 굴 맛있다. 굴 같이 먹으니까. 아 맛나네. 역시 맛나네. 내 굴은 내가 맞았는데 먹을 때 먹고 있는 거 거기 한 접시 더 있어 아 한 접시 더 있는데 지금 청남들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걸 먹으라 아 영수님 열심히 하시네 고기 사줬으면 고기 먹여줘야지 왜 밥부터 시키라고 그래 야, 이제 왔어 느낌 진짜 맛있게 드시네 아 진짜 따가지고 기가 막히다 와 거기 냄새가 안 나네 맛있어요 이번에 굴 잘 샀어요 사위가 주니까 엄마도 맛있게 드시고만 굴을 갖고 와야지 그냥 네. 먹는데 나도 탈 안 나니까 나는 웬만해서 그래서 나는 요즘은 생은 거의 안 먹어요 한번 시끄러운 사람들 잘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이게 생은 안 먹는다고요 아, 굴은 생 굴이지 이거 뭐 다 씻어가면 돼요 그냥 어? 맞나? 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막걸리 이거 만져가 이거 아이고 이거 막걸리 넣으러 오냐 기나 그래 아빠 이거 막 내물 마치 있는 거 아따 참 맛깔나게 드시네 거의 좀 맛있네 막걸리 만져가 봐 모르겠네 누가 내왔나 그냥 있는 거 다 꺼내온 거지 내가 원래 세경뽑기 안 왔어 아 점심 때 한 병 먹었나? 아 잘하셨어 뭐 아니 개수를 잘 헤아리라고 무슨 말 있는 거 보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부담이 되시잖아 점심때부터 분명히 어머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게 세 병을 사다 놨다고 하는데 막걸리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네 엄마 이거 한 쌈 이거 드시고 싶은 딱 느낌인데 이거 그냥 세 병은 막 배수 물 때 한 병 웃으면 뭐 맞네 세 병 다 나왔네 다 이미 점심 먹을 때 이미 해치웠어 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싸주면 어머니 아니 많은 사람이 조금 미라게 미라게 사위 사랑은 또 장모 사랑 아니겠지 아 드세요 어머니
자식이 일단 효도를 하고 남는 사랑을 어떻게 베풀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유, 자, 너 고기 하나 먹어라. 뭐 닭엽살, 오엽살 뭐 이런 하면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엄마가 그러는데 집에서는 안 하나 보네. 아니 잘하는데 밑밥을 깔았는데 밑밥을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잘한다는데 하필 안 맞아. 뭐 아니어서 아마 잘하는데 그런 말은 저는 이해를 해요. 시작을 안 해. 네, 이해를 해요. 아 거기 내가 불 들고 왔네요. 그 배추를 마지막으로 양념 빨았는데 그거 응? 배추를 다 들라버려 있는 거. 왜 제가 볶게 제가. 나 나라에 담아가고 지금 통에다 갖다 이 버섯 김치 통은 다 쳤어 이제. 아, 착착 소리 좋다. 너도 많다. 한 몇 달 지나서 먹어도 맛있던데. 굴들한 거 네. 시원하니 좋지. 오래되면 무서워. 저건 뭐라 부르지 저거 저기 이 김치를. 뭐 옛날 뭐 있잖아. 고들빼기 말고 있잖아. 사레 김치하고 이거 모란 김치. 사레 토란떼 김치 한다도 안 먹어보자. 토란 맛 나네. 맛있다. 감을 깨지러 먹어. 나도 한참 이따 먹어봐. 끝나. 있으면서 고마 악당이 서로 고마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이 되고. 나는 검은콩이랑 뭐 치면 좋은데. 우리가 세 개 가져가고 일하니까 엄마가 농사를 안 지으시고 있구만. 다들 맛있다고 좋아하니까. 내 힘이 있을 때 하겠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뭐라는 거 엄마가 힘 있을 땐 엄마가 하지만 엄마가 힘 빠지면 누구가 해줘야 될 거 아니가. 키가 붙여가 되어있어. 2021년 아직까지 있는데 미치겠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가져온천 그치 가져 가져온천 수한번 그런 데 가도 전부 못해라고. 아, 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전부 다 온천수니까. 나중에 우리 다음 때 저기. 가져 온천. 잡아. 식당 너무 멀리 했다. 주말이라. 일단 여기 내려드리고. 큰 게 아니고, 1층이네. 온천 아니면 이쪽에 올 일이 없거든. 8시. 8시. 시끄러워지 못한다 하시네. 선비네, 딱. 너무도 얼고전 그 책에나 나올 법한. 아 야옹이들 귀여워. 어어 너는 이쪽으로 오는구나. 야 분명히 아까 얘기 들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밖에 나가야 된다는데 23년 기념일이면 뭐 얼마나 대단해요. 뭐 기념일이라고 뭐 꽃을 하나 사주나 뭐를 하나 이럴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가 뭐야 뭐 치밀하지 말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지내야 될 만해 지금 꽃을 삼잖아. 아유 참 먹지도 못하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안 준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안 준다. 돈이 얼마 알고 얼마나 예쁜데 이러고 어나 지금 열받아요 이거 땄잖아. 그러니까 자꾸 붓는다고 붓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오빠 꽃 안다고요? 이날 예쁜 애 한 번도 사준 적 없나? 그건 좀 아니네. 아이고, 아니 이거 다른 기념일인데 뭐 꽃을 사더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겠지. 예? 뭐를요? 아, 축하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렇게 안 했어? 꽃을 사더니 아깝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겠지. 사온 얘기가 하죠. 꽃을 사러 갔어. 분명 있을 거야. 꽃을 사러 가봐도 제일 이쁜 꽃이 일단 집에 있는데. 아, 영수님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적 개미야. 근처라면 그렇게 얘기를 난 또, 아, 이제 낚시를 하니까 생선을 저기 화를 만져주려고 하나보다. 그딱 집에 뭐 꽃이 있어. 야,
알면 됐어요. 어, 좋아하고 본인 사면 되는 거야. 어, 그래, 잘 사요. 그래. 가서 한 번씩 꼭 가면 돼. 자, 언니는 뭘 좋아하시나? 갖고 싶은 거 없나? 나 결혼 기념일 디테일이 커. 작고 반짝거리는 거. 아, 그런 거? 조약돌, 조약돌. 작고 반짝거리는 거 있나? 도련님 생일도 축하하고 지나가고 아가씨네 결혼 기념일도 축하하고 축하할 일인가? 축하할 일이 엄마 그래 욕봤어요 올해 산이라 욕봤어요? 딱 좀 살란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쭉 그렇게 잘 살아요 매연 자고 축하드립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님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커 빨리 커 같이 불러야지 아가씨랑 한번 더 자 두 분이서 못 찍어서 그러게 이런 날 잘 없다 같이 불러야지 자 빨리 와서 얼굴 맞대보세요 같이 뽀뽀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찍힐 줄 알았더니 연결이 좋아하네 지금 이제 쌀 농사 짓고 나서 너무 남아도니까 밀가루 안 하잖아 쌀로 쌀빵 나오고 그래서 쌀로 밀가루처럼 그런 쌀이 있대 아니 근데 너무 맛있던데 근데 그게 지금 3배가 비싸대 밀가루보다 너무하다 근데 우리나라에 재배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안 비싸던데 왜냐면 재배가 가능하나? 옛날에 돌아가신 쌀국수는 그 연구해서 만든 게 있어요 우리 국수의 식감을 똑같이 살려고 비싼 면 올려도 사면 됐나? 그래서 그걸 이제 낮추고 농민들한테 그걸로 돌리려고 쌀 말고 그 쌀로 그 쌀로 재배하라고 그게 나쁜데 근데 잘 안, 아직은 잘 안 된대 어 오셨다 누구? 민재 아 아버님 같이